입질한 거, 어? 입질했잖아. 인트로도 못 했는데, 아, 이런. 인트로도 못 했는데, 한수했습니다. 조금 쳐야지 나오네요. 어우, 이건 담아갈 만합니다. 이야. 오, 그래, 입질 하더라니까. 삼켰다. 아이, 깊이 삼켰어. 자,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오늘 속초 항해 왔습니다. 3월 17일 오늘 무슨 요일이지? 시간 강박도 없네. 아, 화요일입니다. 그 인트로 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해가 뜨고 좀 부랴부랴 했습니다. 차에서 좀 자냐고 투둑투둑 하길래 어? 인트로 해야 되는데 인사드리고, 근데 갑자기 좀 나오네요. 미끼 하나 달고 금방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씨알은 한 20, 25호 정도 될까? 오, 소액권이랑 달라. 릴링 하는데도 손맛도 조금 있고, 미리 사온 염장 지렁이 쓰고 있는데, 염장이 된 지렁이는, 어? 염장이 된 지렁이는 물을 오히려 섞어서 조금 물 먹고 부들부들하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, 아, 이게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걸 물려나 그랬더니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. 속초는 과거에 좀 왔었는데 아예 어디다 던져야 되고 어디가 포인트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부탁을 좀 했죠. 다 잡아피신 카페 그 형님한테 그랬더니 평일에도 자리 없을 거다, 가서 자리 생기면 그냥 던져라 하셔가지고 밤새 운전하고 쪽잠을 잔다는 게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. 해가 뜰 때쯤 돼가지고 하여튼 늦게 늦게 성포 구성하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. 작진 않네요. 지난번에 말리포트 역장 거기서 잡은 거보단 확실히 담아갈 만합니다. 저 녀석은 방생 안 해도 되겠어. 문치가점이네요. 돌가점이가 아니고. 이봐, 이렇게 넉마 쪼가리 된 이 녀석도 무네. 아, 장비 스펙은 연규산업 아쿠아칸 3450. 540 던지다가 450 던지니까 어깨 부하는 조금 덜하긴 한데 릴시트가 조금 낮습니다. 메가트레이스보다 한 10cm 정도? 그래서 좀 던질 수 있으려나 그랬더니 심하게 어색하진 않고 던질만 합니다. 4500번 릴, 그리고 원줄은 2호 힘사 막합사 6호, 그리고 3단챕인데 맨 밑에 바늘이랑 중간 바늘 그것만 달고 던졌어요. 처음에 필 때는 바람이 엄청났어요. 지금은 양반입니다. 이 상태에서 진짜 낚싯대를 펼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불었는데 오늘 못 던지겠다 그랬는데 그냥 억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던져보자 해서 던졌는데 오, 금방 한 마리 나오네요. 다자바 피싱 카페 그 형님이 자리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해. 뭐 안 나온다. 안 나오긴 뭘 안 나와. 던지자마자 한 마리 나오는 거 봐. 에이, 그 형님 내가 꽝만 치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는 꽝조사가 어울려. 맨날 놀리기나 하고. 입질도 없네요. 한 마리가 단가? 그만하시게요? 예. 예, 예, 고맙습니다. 여기 좀, 이것 좀 옮겨줘. 어? 뭐가 후둑 쳤다? 후둑 친 게 불가사리냐?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딴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. 와, 철수하라고 하는 건가? 용왕님이? 이거 뭐가 달려있다? 불가사리든 뭐든.
저 뭐 달려 있잖아. 불가사리잖아. 어? 오. 아, 죄송합니다. 예. 그거 아침에 바람 조금 불었는데 너무 반짝하더니 말해요. 안 나옵니다. 안 나와. 와, 이게 입질이 없는 거 이런 거보다도 너무 부니까. 예. 원 이렇게 풀어서 되는 거예요. 예, 그렇죠. 예. 근데 원줄이 팽팽한 게 유지가 안 돼요. 예, 유지가 안 되죠. 아이고, 9시가 넘었습니다. 뒷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 100m는 뭐 그냥 이렇게 달고 훌쩍 넘어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끄신발을 해도 입질도 없네요. 아, 접어야 되겠습니다. 이건 낚시하라고 부는 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. 저 앞쪽에 보이는 데가 동명항이고 저 동명항 방파제에서 맞은편으로 바라본 이곳이 속초항이랍니다. 어거지로 면꽝 한 마리 한 마리 하고 갑니다. 대박이. 제 뼘이 23cm인데 25cm 조금 넘겠네요. 26, 7 될까? 바람이 불면 막 휘몰아쳐가지고 텐션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네요. 로드 테스트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고 면꽝하고 가니까 1 문치가자미 그리고 1 불가사리 그렇게 하고 갑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